지금 네. 예선 경기가 팀 경기로도 점수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팀 경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종합 예선 경기가요. 자, 이 경기에서 지금 네. 점수 합산을 해서 팀 경기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다혜 선수가 공동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네, 피벗 좋았습니다. 예. 자,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가는데요. 자, 개인의 기록도 좋지만 팀 성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해줘야겠습니다. 네, 지금 팀 경기 같은 경우는 3명에서 4명의 선수가 12종목을 해서 상위 10개의 종목 합산으로 팀 경기 순위가 나오겠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 한 종목, 한 종목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우리나라는 4명의 선수가 팀 경기에 경기를 펼쳤는데요. 네. 오늘은 한승희 선수가 빠지고 3명이 경기를 펼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호크 종목에만 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다혜 선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피벗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맞췄습니다. 네, 우리 이다혜 선수 실수가 많지 않은 선수인데 지금 실수가 좀 나와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경기 경험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대회 나갔을 때 조금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이 위축돼 보이는데요. 저도 국제대회 처음 나갔을 때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다혜 선수의 공봉 점수 보겠습니다. 14.950을 받으면서 역시 조금 실수가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을 뭐 잘 가르치고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대회 많이 참가를 시키고